어디 가노? 엄마는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보고 교회를 욕했지. 엄마 오늘 교회 한번 가보자 하면서 제가 업고 가니까 제 어머니 이놈 녀석이 안 내려놓는다 하면서 막 발버둥을 치는데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제가 얼마나 내리지 못해 다리를 꽉 쪼아서 뛰어서 교회가 올라갔어요. 올라가는데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는 빠른 걸음으로 가도 한 거의 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. 동네 최고 밑에 있고 교회는 최고 위에 있는데 막 올라가는 제 어머니 막 제 뒤에 업혀가지고는 나를 안 내려놓냐 하면서 고함을 치면서 동네 사람들 보고 막 지나가면 내 좀 내려주소 하는데도 제가 그냥 얻고 올라갔어요. 교회가 점점 가까이 되니까 저희 어머님이 발광을 하면서 저희의 머리를 막 잡고 막 흔들고 정말 교회가 이제 앞에 가까이 한 4, 50m 앞에 오니까요. 제 얼굴을 막 깔찍 뜯는 거 안 내려놔 하는데 제가 저도 제 마음 하나님 우리 엄마 평생에 처음 교회 갑니다. 꼭 교회 한 번 발이나 디디게 해주십시오. 더 막 제 어머니 꽉 쪼아가지고 그대로 얻고 신발을 벗고 교회 예배당을 들어가야 되는데 신발 벗는다고 엄마 내리면 안 되니까 그대로 신발 벗은 채로 신은 채로 예배당을 들어가서 앉혀왔어요. 그리고 제 마음 하나님 우리 엄마 교회 왔습니다. 하나님 책임입니다. 얘 나가든 안 나가든 뭐 우리 엄마가 당장 일어나서 나가겠죠. 그렇지만은 하나님 교회 왔습니다 했는데 딱 내려놨는데 제 어머님이 딱 앉더만은 가만히 있더라고. 예배 끝날 때까지. 그래서 전도사님이 예배를 이제 마치고 내려오면서 조금만 하니까 아이고 어머님 어떤 일이십니까 하니까 나서마 그때서 나가서 저는 언제나 아 우리 엄마가 어떻게 그렇게 안 일어나고 끝까지 들었을까 예배를 들었을까 나중에 알았어요. 제 어머님이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. 내가 그날 너 아바야한테 업혀가가지고 뛰어나오려고 하는데 얼마나 다리를 쪼아놨더니 찌가 나가지고 찌가 나니까 꼼짝도 못하고 예배를 드렸더라고.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부터 제 어머님이 그날 내려오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. 이놈의 자식아 앞으로 네 교회 가는 건 내 말 안 할게. 다시는 없고는 가지 마라.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안 받았어요. 그러나 제 마음에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. 안 믿는 거예요. 더 욕을 하고. 어느 날 제 아버지 제삿날이 되었어요. 제사는 큰 집에서 지내죠. 큰 엄마가 있어요. 큰 집에서 지내는데 저녁을 우리 집에서 먹고 이제 우리는 가려고 저녁을 먹는데 우리 형이 옆에서 교회 주부를 하나 딱 찾아 등사기름 이런 주부를 딱 보는데 이 주부에 11조라네 11조 소년부 이러 나왔더니 안 그래도 교회 가는 걸 그렇게 핍박하고 막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이 아이고 11조 내네 아들이 11조를 내네 아니 요새 교회가 말이야 11조도 아들 보고 돈 내려가라고 교회가 또 막 욕을 하는 거야. 그래서 제가 형 11조는 내가지고 가난한 자 돕고 어려운 사람 돕고 하는 거기 때문에 11조는 당연히 내야지 세상 사람들은 기부도 하는데 그랬더니 무슨 그런 소리 하냐고 애들한테도 11조 내려가라고 교회 가면 돈밖에 모르면 막 욕을 하는 거야. 우리 형과 우리 누나 두 분과 우리 엄마는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 때문에 야단쳤지 나머지는요 저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했거든. 저는 동네 사람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요 열 번만 열 번 인사를 다 했어요. 예수 믿을 그리 좋더라고. 동네 사람들 보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사람들마다 아이고 세상에 산청대기 아들은 저렇게 또 주일날쯤에 새벽기도 갔다 오면요 동네에 있는 애들 다 중학생들 고등학생 다 깨워가지고요 동네 그 중간에 흐르는 내천을 깨끗이 청소 다 하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작년에 부곡 하와이가 생겼다고 온천이 생겼는데 그게 고등학생인 제가 주관을 해가지고 동네 집집마다 살 다섯 대씩 이렇게 다 가지고 오게 우리 친구들 다 보내서 가져와서 그것을 부산에서 팔아가지고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동네 사람들 부고 하와이 여행을 다 시켜주고 이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제 어머님은 눈 다 좋은데 예수님 하나만 안 좋다는 거예요.
그래서 내가 우리 형이 이렇게 막 교회를 욕하기에 엄마 우리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지만 그래도 남을 돕고 하는 거 잘 알고 있지 이랬더니 막 아기는 뭐야 새가 만발에 뻗 죽을 예수님 막 욕을 하는 거야. 내가 우리 누나한테 누나 맞다 아니가 이랬더니 누나들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편을 안 들여주는 거야. 그때 제 마음에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. 일제시대는 지나갔고 유교도 지나갔고 내가 우리 가정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진짜 죽어야 되겠구나 딱 생각이 들더라. 근데 그날 여기서 형 형 잘 들어라. 저는 우리 집은 다 이 말을 낮춰서 제가 했거든요. 오늘부터 형하고 엄마하고 누나하고 예수 안 믿으면은 내가 굶어 죽을기다. 내가 굶어 죽고 나면 내가 왜 죽었는가 생각하고 교회는 가봐라. 오늘부터 내가 금식하고 내가 굶어 죽을 거다.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우리 형이 아이고 자식아 어디서 협박 공간을 뒤지라 자식아 막 욕을 하는 그리고 남들은 제사를 지내고 하고 저는 그 다음날 새벽에도 와서 학교를 그냥 갔어요. 학교 가서 하루 굶고 집에 왔더니 집에 아무도 없더라고. 내 방에 들어와서 문을 잠가놓고 기도하고 한참 지나고 난 제 어머님 들어와서요. 현부 왔나? 나 왔는데 그럼 밥에 놓고 불 안 켜놓고 뭐하노? 엄마 오늘부터 엄마 예수 안 믿으면 굶어 죽을 거다 이랬더니 이놈의 자세가 굶어 죽어 굶어 죽어라 뭐 예수 안 믿는데 굶어 오냐 굶어 죽어라 네 하나 죽으면 우리 다 산다 죽어라 네 밥을 하루에 몇 개씩 먹는데 죽어라 자식아 그럼 막 욕을 하시더니 그래도 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밥 먹으러 안 나오나 엄마 예수 안 믿으면 굶어 죽는다 안 그래야 되나 오냐 굶어 죽어라 그래 그 다음날 또 새벽에도 갔다 그냥 학교 갔어요. 갔다 오니까 또 저녁에 똑같으네. 밥 안 먹나? 엄마 예수 믿어야죠. 이는 오냐? 굶어 죽어라. 3일째 되는 또 학교 갔다 왔어. 밥 안 먹나? 문 열어라. 밥 안 먹나? 엄마 예수 안 믿어 굶어 죽을 거다. 제 어머님이 이놈의 자식아. 하나님 어디 있노? 하나님이 있으면은 나를 이렇게 하나? 하나님 없다.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사정 정도는 알아줘야지. 엄마,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. 예수님 믿으면 다 해결해 주신다. 예수 믿어야지. 아, 나는 못 믿지. 나는 안 믿어. 밥 안 먹을래? 밥 안 먹나? 엄마 예수 안 믿으면 굶어 죽나? 그래. 그래. 굶어 죽어라. 이래 하고 있다가 또 한참 뒤에 와서 밥 안 먹나? 그래서 제 어머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. 그래. 네가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언니가 안 믿겠나? 밥부터 먹어라. 엄마, 엄마가 예수 믿는 거 봐야 밥 먹지. 난 그럼 죽을 거다. 엄마 너무너무 어렵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다가 엄마가 지옥 가면은 어떻게 할래? 나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. 정말 가슴이 아팠어. 내가 천국을 100% 믿고 있는데 지옥은 100% 싫지 않은 거야. 우리 엄마가 지옥 가면은 우리 엄마가 지옥 가면은 내가 예수 믿은 내로서 우리 엄마가 지옥 가면은 어떻게 되지? 나는 생각만 해도요. 생각만 해도 오히려 되게 눈물이 터졌어요. 엄마, 엄마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진짜 굶어 죽을 거다. 내 죽고 나면은 엄마라도 꼭 교회 가라. 근데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. 그 다음 아침에 힘이 없어서 새벽 기도를 못 갔어요. 새벽 기도를 못 갔는데 제 누워있는데 오토바이 소리가 부릉부릉 나더라고요. 그래 밖에서 우리 전도사님이 오토바이를 이제 시골에 오토바이 타고 소리나 손선생 나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밖에 또 나갔더니 저희 어머님이 생각해 주더라고요. 너 금식하고 있다며 밥 먹어라 이라 전도사님 우리 엄마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진짜 굶어 죽을 겁니다. 그 전도사님이 우리 동네 출신인데 늦게 신학을 해서 목사 그때 전도사님이었거든. 나이가 들었는데도 전도사님 우리 엄마 고생한 거 다 알죠? 우리 엄마 예수 믿어 천국 가야 됩니다. 안 가면 그냥 굶어 죽을 겁니다. 그랬더니 밥 먹어 오늘 엄마가 새벽 예배 왔거든
그 저희 어머님이 새벽에 예배를 가신 거예요. 그러더니 전도사님을 붙들고, 전도사님, 우리 아들이 지금 저놈은 고집이 세서 진짜 굶어 죽을 놈인데 내가 예수 믿을 거니까 가서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해서 밥 먹으라고 이야기해달라. 그래서 같이 오토바이 타고 오셨더라. 그 전도사님이 기도를 해주시고 가시고, 저희 어머님이 흰죽을 많이 굶었기 때문에 백소차다가 한 반 정도를 끓여왔더라. 끓여왔는데 내가 앉아서요, 한 일곱 그릇을 내가 헛갈려서 다 먹어버렸다.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내 준비를 다 하고, 엄마 이제 교회 가야지, 교회 가지 이랬더니 제 어머님이, 너 밥 먹었지? 나는 교회 못 간다. 내 네 굶어 죽을까 싶어서 내 오늘 새벽에 교회 갔다. 근데 지난번 너한테 업혀서 한번 갔고 오늘 내 발로 네 죽을까 싶어서 내가 갔다. 앞으로 나는 못 간다. 내가 평생 절에 다니는데 내가 교회 못 가고 이 동네에 누가 교회 가노? 다 모자란 그 얄 조금 미친 그런 사람만 교회 가는 거 아니가? 나는 못 간다. 그걸 안 가시더라. 제가 그날은요 힘이 없어 주일학교 설교도 못하고 그냥 오전 저녁 예배 드리고 왔다가 그 다음에 잠을 자다 새벽에 눈을 딱 깼는데 새벽에도 가기 싫은 거예요.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, 하나님 내가 매일 새벽 기도하고 주일학교 얼마나 동네 다니면서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열몇 명 모이던 주일학교 애들도 80명, 90명 모이고 교회가 시골 교회가 차고는 막 이렇게 놀라려고 했는데 우리 엄마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또 못하도록 그렇게 하십니까? 하면서 그날 새벽 기도를 가기 싫게 생각했다. 안 가려고 그랬어요. 안 가려고 있었는데 마음에 에이 지금까지 갔는데 3년 동안 가기로 했는데 일어났습니다.